저희가 민선 7기 시정의 목표를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으로 정했는데 그동안에 각종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,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더 큰 아산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그 부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있어서 지금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더 큰 아산은 행복한 시민을 위한 전제이고 그 행복한 시민을 위한 오늘의 큰 시발점이 되는 문화공간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.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아산이 50만 자족도시로서 정말 시민들이 행복한 그런 시를 만들고자 노력을 합니다. 도심 속의 공원은 단순히 여가를 즐기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이 또 다른 생명과 함께 숨을 쉴 수 있는 공간,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생명의 공간이라고 합니다. 아무리 도시가 커지고 일자리가 많아진다고 해도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우리는 그 도시에서 행복할까요? 전 세계 금융산업을 주도하는 뉴욕에는 월스트리트와 함께 센트럴파크가 있습니다. 돈 잘 버는 뉴요커들이 관광산업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가 살기 위해 만든 공원이라고 합니다. 민선 7기 아산시는 더 큰 아산 속에서 행복한 시민의 삶을 실현하고자 합니다. 50만 자족도시를 향해 매년 성장하고 있는 이곳 아산에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. 더 나아가 북교천을 중심으로 공존과 화합 그리고 휴식과 감동이 있는 곡교천 문화벨트를 조성하려고 합니다. 오늘 착공식을 갖게 되는 아산문화공원은 그 첫걸음입니다. 2023년도 봄에 꼭 정식으로 이 무대에 서서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그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. 기대가 큽니다. 감사합니다. 혼자 가는 길보다는 둘이서 함께 가리 앞서거나 뒤서지도 말고 이렇게 서로 그리워하는 만큼 닿을 수 없는 거리가 있는 우리. 오세현 시장님, 변 주인님, 신창훈님, 이지연님, 김동봉님, 정성근님, 변선영님, 이한영님, 배정수님, 신탁근님, 김은경님, 정동철님, 김형인님, 임상영님, 유선정님, 신수동님, 김경자님, 송월순님, 김추자님, 황재만 의장님, 모두를 위한 2023년 봄을 기다리며 하나, 둘,